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볼 메뉴는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댓글로도 요청하셨던 메뉴예요. 이 빅맥으로다가 빅맥 스시라는 타이틀로다가 영상이 있었는데 초밥이 안 들어갔는데 스시가 이상한 것 같아서 빅맥 롤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빅맥 3개예요. 아보카도와 토마토 들어가고요. 양상추는 따로 곁들여 먹기 좋게 쓸 거예요. 얇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갖고 찬물에 정수물. 요라고 물 담가 두시면 또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겠죠? 그리고 아보카도 손질 해볼까요? 아보카도를 딱 반 칼을 넣고 돌려갖고 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껍질 까주시고 슬라이스 한번 해주고 채 썰어서 롤에 넣기 좋게 한쪽에 두도록 하죠. 자, 토마토 적당히 한 딱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햄버거를 해체를 할 겁니다. 빅맥. 자, 요 빅맥을 일단 빵을 딱 눌러갖고 슬라이스를 합니다. 빵칼로 얇게. 요라하고 좋죠? 자, 실리콘 페이퍼를 한쪽에 깔아줘요. 햄버거를 깔아준 거 이렇게. 요라하고. 자, 세팅이 됐죠? 패티들 다 한쪽으로 수거해주고요. 빵. 이렇게 되면 밑에 빵이 나오잖아요. 밑에 빵 겹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패티가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장에 들어있던 치즈와 겹쳐있던 요, 예, 뭔지 아시죠? 두 개씩 올리셔도 됩니다. 자, 가운데 패티도 넣어주세요. 듬뿍듬뿍 넣어. 피클은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거 좀 모자라네. 가운데 위주로다가 이렇게 아까 빼놨던 야채들. 이게 우리 추가 재료 아보카도. 아보카도 들어가면 확 맛이 고급져지죠. 그리고 토마토. 이것까지는 이거 다 쓰는 건 너무 길고 딱 한 이 정도. 이제 말면 될 것 같아요. 좋아, 나빼드. 이대로 살짝 놔두고요. 자, 요 팬틀에다가 버터를 바를 겁니다. 버터. 이런 거 한 덩어리. 이걸로 이 팬을 닦아주세요. 발라주세요. 버터를. 이게 잘 떨어지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버터의 향이 또 기가 막힐 거거든. 자,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잘 말아졌죠? 자, 그 햄버거의 윗부분이 딱 밑으로 잘 갔어. 이렇게 해갖고 제 원래 생각은 오븐에 넣는 게 맞아요. 원래 오븐에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안에 야채들까지 다 익어버리기 때문에 맛이 좀 배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후라이팬을 구울게요. 불 약하게 해갖고 구워버리는 겁니다, 얘들아. 이래서 살짝 이동해줘가면서 다 천천히 구워주면, 이게 열에 의해서 햄버거가 이제 우리가 모양이 제각각이잖아. 그리고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굳어버리는 거지. 얘들 굳게 되면 오케이 됐어. 어? 냄새 난다. 깨타는 냄새 난다. 자! 우리들의 빅맥 스시를, 빅맥 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여기 사이드 빼내면 돼.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아까 준비했던 양상추 있잖아요. 양상추를 접시에 깔아주는 거죠. 저는 어느 햄버거를 먹어도 양상추가 부족해. 그래서 깔아주는 거지. 얘를 썰어주는 거야, 이제. 겁나 맛있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소스가 부족해 보였어. 데리야끼. 여기다가 마요네즈. 좋아. 여기다가 퍼슬리 딱 뿌려주면 빅맥 롤 완성. 자, 일단 롤 비주얼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먹는 거냐, 양상추가 모자란 게 나는 계속 한이었다니까. 그래서 양상추를 같이 떠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 같이. 와. 역시 양상추. 대박이야, 대박. 그냥 이 아보카도까지 들어가갖고 원래 햄버거는 햄버터씩 넣어서 먹는 거야. 빅맥 롤. 아보카도랑 토마토를 추가한.
자, 라스트 빅맥 롤. 와.